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방식으로 쫓아다니는데 그건 윤석열의 몰락을 재촉하는 거다. 저런 페드로라들이 나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20% 10% 떨어질 거고 그 안정거 같은 페류나 최악의 페류나 두 명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안정권과 김상진이 있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졸개들 저런 김상진 안정권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발전기가 지금 안 돌아가서 집회를 시작 못하는데 발전기를 수리해서 오늘 집회는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교대역을 우리가 도는 행진이 있으니까 6시에 나오셔서 행진 참여들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